우리 한번 17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17페이지부터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17페이지 별표 2개 해놓을까? 17페이지지만 별표 2개 해놓자. 별표 2개. 구조 파악하는 거 조심해야 돼. 구조 파악이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구조 파악하는 거 유의하시면 돼요. 구조 파악하는 거. 세모가로로 시작하면 되죠. 리드에서 세모가로 닫고. 우리가 처음에 읽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얘들아, 토트가 원형이 뭐야? 히치. 히치가 뜻이 뭐야? 가르치다죠. 그러면은 위 비터트 얘는 지금 형태가 뭐야? 수동태죠. 비동사 플러스 뒤에 PP 형태 나오면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 되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럼 배우는 거를 당하면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주잖아. 그러면 니넨 어떻게 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be taught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지? 그쵸? 배우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다. 가르침을 당하는 건 배우게 되는 거니까. 또 배우다라는, 가르치다라는 단어 뭐 있어? I로 시작하는 거.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그쵸? instruct. 그러니까 be taught나 be instructed. 이렇게 써져 있으면 배우다라고 해석하면 돼. 어? 가르치는 걸 당하는 거니까 배운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거기에서도. 우리가 읽는 것을 처음 배울 때 우리는 are taught니까 얘 가르침을 당한다. 즉 우리는 배운답니다. say out loud 보이냐? 소리내어 말하다 라는 뜻이야. say out loud 소리내어 말하다. 우리는 the words 그 단어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배운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나오죠. be instructed 얘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배우다. 가르침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배운답니다. quietly 얘 2번 형광펜 쳐놀래? 얘 quietly 부사죠. quietly가 지금 수식해주는 게 뭐야? read다.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니까는 부사밖에 안 된다. 우리 애들아, 명사 수식해주는 거는 뭐야? 그쵸? 명사 수식해줄 수 있는 거는 형용사밖에 없다. 형용사 수식하는 건 그쵸? 형용사 수식할 수 있는 거는 부사밖에 없어. 부사 동사 수식해주는 건 그쵸? 동사 수식도 부사밖에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알아볼 수 있으나? 또 뭐 있냐? 부사 수식해주는 거 그쵸? 부사는 그 자기 자신도 해석해줄 수 있어. 부사 되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read는 지금 동사잖아. 투부정사의 동사니까는 부사를 써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가끔씩 너네 어법 그거 보면은 quiet랑 quietly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수식해주는 게 뭔지를 찾으면 돼. 이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부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배운답니다. 조용히 읽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말하게 된대요. 단어를 in our head 우리의 머릿속으로 단어를 말하게 된답니다. or 근데 우리의 머릿속으로 말하는 게 뭐야? 즉 야 or은 거기에서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 얘는 병렬이 아니라 동격이야. 즉이라고 해석하면 돼. 즉 sub-vocalize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죠. 되냐?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래. 우리의 머릿속으로 말하는 게 이것은 종종 마지막 reading skill, 읽기 기술이랍니다. 근데 어떤 읽기 기술이냐면 또 나오죠? be taught,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읽기 기술이래요. 위부터 taught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스킬 꾸며주는 식으로 연결어 조심해라. however 나오죠? 또 어디 나와 연결어? 그쵸? unfortunately 오른쪽에 however 보여? 이거 인명여고 1학년에 연결어 문제 출제됐거든? however이 두 개 나오니까 헷갈리잖아. 구조 파악 안 해오면 연결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구조 파악해. 밑에서 네 번째 줄 however 맨 오른쪽에 있죠?
however이 두 개 나오니까는 이거 만약에 선택지에 있으면 얘네 거르기 쉽잖아.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임명여고에 실제로 이거 문제 출제됐다. however 두 개인 걸로 애들 틀렸고 몇 명. 하지만 if부터 세모가로 어디까지 닫으면 돼? minutes까지죠.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면 근데 뭐보다? 어 minutes에서 어는 per이야 per. per 뭐뭐당? 1분당. 1분당 그 1000개 이상의 단어를 더 읽기를 원한다면 1000개보다 더 많은 단어를 읽기를 원한다면 즉 1000개 이상의 단어를 읽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it to 얘 가주어 진주어인 거 조심해라. 불가능하지 않답니다. 아 가능하지 않답니다. 뭐 하는 거지? 모든 단어를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어를 읽으려면 머릿속으로 읽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읽기 위해서 다시 주어 우리는 배워야만 한답니다. 뭐를 배워야 하냐면 컨텐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대요.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 써져. by 왼쪽에서 동그란 괄호 열고 어디에서 닫으면 돼? 어디에서 닫으면 되냐? 끝까지 닫으면 된다. 끝까지 닫으면 되고 그 by 줄에 looking 보여? 그 looking이랑 병렬인 거는 뭐야? having이다. 보이죠? looking and having. 간단하게 어떻게 함으로 써? 한 줄에 텍스트 그 글을 봄으로써 단순히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have의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다. have의 밑줄이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어디 있어? our brain에 동그라미 쳐라.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건 뭐야? construct랑 comprehend다. 둘 다 꼬부랑이다. construct랑 comprehend 둘 다 꼬부랑이야. 되냐? 그 construct 왼쪽에 있는 automatically가 수식해주는 건 뭐야? construct다. 역시나 동사 수식해주니까는 분사 부사 쓰인 거 조심해. 어이?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를 배워야만 한대요. 간단히 한 줄에 글을 보물었어. 그리고 잘 봐라 해서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construct 구성하고 이해하도록 having 만듦으로써 have는 사역동사니까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의 뇌가 자동적으로 구성하고 이해하도록 만듦으로써 무엇을? 쓰여져 있는 것을 what is written? 쓰여져 있는 것을 in order to도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죠. move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러한 기술 수준 beyond는 뭐뭐 이상 이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다시 주어 우리는 멈춰야만 한대요. 뭐 하는 것을? sub-vocalizing.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답니다. 여기에도 sub-vocalizing에도 2번 형광펜 쳐놔라. 얘 뭐랑 헷갈리면 안 돼? to sub-vocalize로 바꾸면 안 된다.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애들아, 방금 해석한 문장 위에 병렬되는 거 두 개 있잖아, 중요한 거. looking and, 그 다음에 having이랑 construct and comprehend도 필요하면 2번 형광펜 쳐놔라. 그 다음에 that's because 나왔네. 얘들아 that's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 원인이 나온다고 누누이 말했다. 어? 왜냐하면 왜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리내는 말하는 걸 멈춰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sounding이죠? 동사는? takes다 takes. 사운드는 여기에서 뜻이 뭐야? 발, 하, 다. 모든 단어를 in our mind, 마음속으로 발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해에 필요로 되는 것보다. and 그리고 and 오른쪽에 있는 limits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이야? 테이크스죠? 응? 마음속으로 모든 단어를 발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를 제한하는 거다. 뭐 하도록 제한해? No more than 보여? 그 밑줄 쳐. 겨우 고작. 세 단어 밑줄 치고 써. 겨우 고작이란 뜻이야. 겨우 400이나 또는 500 단어 per minute
1분당 겨우 400이나 500단어를 읽는 것으로 우리를 제한시킨답니다. 되냐? 거기는 2번 형광펜 to reading. 거기 to read로 바꾸면 틀린지 알겠어? 걔 to는 전치사다. 어이? 조심해.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에게 애들아 however 오른쪽으로 for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거로 묶어야 돼? us까지 묶으면 주어는 sub-vocalizing이다. 우리 중 대부분에게 그 소리를 내어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은 is often 종종 어려운 습관이랍니다. to break 깨기에 어려운 습관이래요. although에서 다시 세모가로 열어야 되죠.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어 hearing이다. 동사는 어디 있어? has죠. 마음속으로 단어를 듣는 것은 has become part, 일부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처리 과정, 프로세스는 처리 과정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뭐 하는데 처리의 일부 과정이야?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처리 과정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되냐? 구조 파악 조심해라. 이 경우에는 일단은 2번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quietly 동사 수식해주는 건 부사라고 했다. 형용사 고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looking and having 두 개 병렬되는 거 알죠? 중간쯤에. 그 다음에 꼬부랑 construct and comprehend 두 개 병렬되는 거 조심해라. 꼬부랑이다. 목적격 보어 자리야. 사역동사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stop sub-vocalizing 걔 to sub-vocalize로 바꾸면 안 돼. 마음속으로 읽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읽는 것을 멈추는 거니까. 그 다음에 sub-vocalizing 오른쪽에 있는 거 that's because에도 2번 영광펜 쳤죠? 걔 that's 뭘로 바꾸면 안 돼? y로 바꾸면 안 된다. that's y로 바꾸면 안 돼. 어? 그 다음에 that's because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거 limit us to reading에서 그 to 부정사의 to 아니다. 걔 전치사니까 reading, read로 바꾸면 틀려. 연결어 두 개 나와 있죠. however 두 개 나와 있는 거 조심하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글자를 많이 읽으려면은 뭐를 하면 안 된대? 그쵸? 속으로 말하면 안 된다잖아. 근데 however 있죠? 두 번째 however 이하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게 속으로 말하지 않는 게 어떻대?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주제만 찾는다고 하면 1번 형광펜 어디다 치면 되겠냐? 어디다 치면 되겠어? 어디다 치면 되겠어, 친구들? 어? 애들아, 선생님 봐봐. 어디다 치면 되겠냐고. 이 졸린 얼굴들 어쩔 거야. 어? 윤재, 정화야, 어디다 치면 되겠니? 어디다 쳐야 돼? 야, 나 이제 수업하다 중간중간에 질문하게. 원래는 그 임명여고 너무 진도 많아가지고 질문은 거의 안 했는데 질문을 해야겠어. 이것들 너무 높고 있어. 자유미가 대표로 인사해. 안녕. 어디다 치면 되겠어, 얘들아? 찾아봐. 찍어. 틀리면 내가 니네 뭐 때리니? 수연이 한번 찾아봐. 어디 같아? 이나돌 월즈? 아, 나 왜 못, 아. 어, 거의 괜찮네요. 내가 찾은 데는 다른 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데 찾아볼래?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지문에서 한 문장만 빼고 다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in order to move beyond this skill level, we must stop sub-vocalizing. 이거 하면 이 기술이 이 수준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아 이 문장만 읽어도 이 지문 내용 대충 한 80%는 유추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100%를 유추할 수 있는 지문은 문장은 없거든. 한 번 더 골라봐 수연아. 그쵸? 그 in order to 왼쪽에 있는 문장 있죠? To read that quickly. 그 부분에 1번 영광펜 치시면 돼요. 우리 병렬 두 개 있었던 그 문장 있지. 거기 1번 영광펜으로 칠하면 된다. 어? 돼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우리 18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합시다. 18번 보면 이거는 애들아 어휘랑 내용이 중요하거든? 어휘랑 내용이 중요하다고 써놔. 근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다. 2번 형광펜 하나도 안 쓰거든? 3번만 써. 3번 이 부분에서는 거의 3번만 쓴다. 2번 하나 있긴 하다. 3번을 많이 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이 토픽 관련해서 자주 나오니까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불편한 수학 문제가 있대요. 2045년까지 2045년이면 되게 몇 살이니? 앞으로 25년 후죠. 거의 26년 후잖아. 니네 46세야? 아니구나. 44세야? 야, 니네 40살 다. 너네 40살이라니. 나는 몇 살이야? 57. 야 그때 야 44살이랑 57세면 별로 나이 차이 안 나 보이지 않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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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에 불편한 수학 문제가 있대요. 내 조금 이따가 전 남자친구 얘기해줄게. 2045년쯤에 주어 population이죠? 지구에 야 population 니네가 알고 있는데 두 개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인구 또 다른 하나는 생물에서 개체. 개체라는 뜻이 있다. 개체. 통계학에서는 통계학 배웠어? 확률과 통계? 내년에 모집단이라는 뜻이 있어. 모집단. 인명여고의 평균 키를 측정하고 싶으면은 인명여고 전체를 전부 다 측정하는 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한 100명만. 니네 몇 명이야? 2학년 300명이야? 300명인데 거기에서 다 측정하지 않아도 한 80명 정도만 추출해서 평균하면은 거의 전체를 재는 거랑 똑같거든? 그쵸? 근데 인명여고 300명을 모집단이라 그래. 전체 집단을 모집단. 뭔 말인지 알겠냐?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그래요.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뜻이 있다. 모집단. 어미 모자 쓴다. 어미 뭐 모집단. 그 지구의 인구가 will likely의 동그라미 괄호 쳐. 얘 무슨 뜻이야 예원아? likely 부사로 우왕이시면 아닌데? 그래요? 아는 사람? 아마도? 아마도다. 아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 넌 그럴 수 없어. 네. 지구의 인구는 아마도 will have swelled. swell 하면은 그 너네 어디 다치면 부풀어오르는 거? 붓다라는 뜻이다. 붓다. 부의 시옷이다. 가끔 틀리는 거 보면 한글 그걸 틀리더라고 애들이. 붓다. 그 다음에 증가하다. 증가하다. 여기서 증가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아마도 증가할 것이랍니다. From A to B죠. 빌리언 하면 10억이야 10억. 70억에서 90억으로 증가했을 것이랍니다. 야 여기도 2번 영광펜 쳐야겠다. Will have swelled. 그 다음에 to fill all those stomach. stomach 하면 무엇이요? 배다. 모든 이러한 배를 fill 채우기 위해서 tube 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while부터 세모가로 열고 어디에서 닿게 그쵸 water까지 닫으면 돼. while account for 하면은 설명하다 무엇 무엇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다. 설명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쉬프팅,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기후 변화, 그리고 파이나이트의 3번 형광펜. 파이나이트 무슨 뜻이야? 유한한. 인피니트 알아? 인피니트? 걘 무한한이란 뜻이다. IN 쓰면 반위어야. 어? 알아야 돼. 이거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높아. 아까 내가 스웰드에도 3번 형광펜 쳤냐? 그치, 2번 쳤죠? 스웰드도 조심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이렇게 반이어 나오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된다. 파이나이트도 인피니트로 바꾸면 틀려. 어? 기후변화 그리고 유한한. 팜랜드 하면 농지와 드링크 에이블이잖아. 드링크 에이블, 드링커블. 식용수죠. 마실 수 있는 물의 유한한 양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주어야. Some experts, 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ay 오른쪽에서 사선으로 그어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계의 식량 생산이 다시 주어져. production이 주어. will have to double 하면은 두 배가 되다. 두 배가 되어야만 한다고 얘기한답니다. 더블해도 3번 형광펜. 조심해라 어휘. 어? 그다음. 야, 지금까지 말한 건 뭐야? 미래의 인구가 뭐 할 거래? 증가할 거래.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음식의 양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그 식량 생산이 어떻게 돼야 된대? 두 배가 돼야 된다고. 알겠어, 방승미? 어? 그다음 어떻게 메이크의 밑줄 더 넘버스의 동그라미죠. 애드업의 꼬부랑. 애드업은 지금 늘어나다라는 뜻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수를 늘릴 수 있을까? 되냐? 늘리게 만들 수 있을까? 야, 질문 왜 해? 질문 왜 해? 야, 야,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나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러면 이거 뭐 받고 싶은 거야, 친구?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이 작가 관심을 원하잖아. 어? 어떻게 숫자가 지금 이 사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돼? 줄리안 크립은 얘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어? 세즈죠? 세즈다, 세즈.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너네? 그러니까 오른쪽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Coming famine. Famine 무슨 뜻이야? 고등학교 3학년? 두 달 뒤에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Famine 뜻이 뭐예요? Famine이랑 헷갈리면 안 되죠. 기근. 기근이야, Famine. 기근. 배고픈 거. 식량 없어서 배고픈 거. 알겠어? 극심한 기근이라고 하면 배고픈 거. 보릿고개 이런 거 알죠? 그때 사람들 배고팠잖아. 기근! 기근을 몰라? 지금 영어 배울 때가 아닌데? 아니, 기금이라 들었는데 보릿고개하고 기금인가? 기근, 기근, 기근. 기근이요? 다가오는 기근의 저자 1. 이 줄리안 크립은 얘기했대요. 세즈 오른쪽에서 사선으로 그어라. 다시 주어 동사 나오니까. Higher yielding crop variety. Crop 하면 작물, variety 하면 뭐야? 품종이다. 품종. 더 높은, higher. 더 높은 yielding 하면 수확량이다. 수확량. 진짜 중요해.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전부다. 더 높은 수확량의 작물 품종과 그리고 더 효율적인 farming method. 농법이죠. 농업의 방법이니까. 농법이 will be crucial. 매우 중요하답니다. 매우 중요할 거라고 얘기한대요. 되냐? 그러니까 뭐를 재배해도 수확량이 많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쌀 같은 거 재배해도 한 100개 심으면은 수확할 때는 한 80개 수확할 수 있거든. 왜냐면은 그 곡물이 약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수확할 때 수확량이 높은 거랑 효율적인 농법으로 지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알겠냐? So will waste reduction. 이 문장에서 주어 무게 뭘 것 같아, 자연아, 주어? 동사는 뭐야, 명백하게? will이죠. 주어는? waste reduction이 주어다. 야, 중학교 때 기억나? 아, 나 배고파. 하면 나도 배고파, 이거 어떻게 말해? 그쵸?
그쵸? 소 두 아이. 그 다음에 비동사로 물어봤어. 소에마 이런 거 기억나? 거기도 똑같아. 어떻게 된 거야? Will waste reduction.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Waste reduction 하면 폐기물 감소거든? 써놔. 폐기물 감소 또한 뭐가 생각된 걸까? 쉴트. 그쵸? 중요하다. 이게 생략된 거다. 폐기물 감소 또한 중요하다는 거야. 왼쪽에 문장에 will 뒤에 be crucial 있잖아? 이거랑 똑같이 so am I, so do I처럼 so will waste reduction. 폐기물 감소도 중요하다는 거야. 되냐? 뭔 말일까? 나 굳이 써놓지 않아도 돼. 그냥 Crib and other experts. 크립과 다른 전문가들은 urge, 촉구하다. 중요한 동사다. 촉구하다. 얘도 그렇게 쓰면 돼. urge A to 동사식으로. allow A to 동사 알죠? A가 동사하도록 하다. urge도 그렇게 쓰면 된다. urge A to 동사. A가 동사하도록 하다. 크립과 다른 전문가들은 도시가 reclaim의 3번 형광펜. claim은 무슨 뜻이야? 주장하다죠? 다시 주장하는 거니까 되찾다, 재생시키다. 중요하다. 되찾다, 재생시키다. 촉구한답니다. 도시가 영양소와 물을 재생시키도록 촉구한답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waste stream. 폐기물 stream 하면은 뭔가 흐름이잖아? 개울. 그 알죠? 흐르는 강, 물 같은 거, 개울.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폐기물이 많은 개울로부터 영양소와 물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답니다. 그리고 보존해야 한다고 농지를. 일단 얘들아,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preserve랑 왼쪽에 있는 reclaim이죠. 되냐? 그러니까 도시가 영양소와 물을 재생시키고 농지를 보존하도록 촉구하는 거야. 되냐? Poor countries. 그 가난한 국가에서 그들이 말하길 they say. 그냥 동그란 거로 묶으면 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봐봐 얘들아. They say that poor country can 블라블라블라거든? 근데 그냥 얘 중간에 넣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원래 이 문장이 이렇게 된 문장인데 그냥 중간에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가난한 국가는 그들이 말하길. 그들이 누굴 것 같아? 해리야? 뭐시기? They say에서 they가 누굴 것 같아? 뭐야? 찍어. 야, 대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뭘 지금 고민하냐 도대체. 뭐야? Crib and other experts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그리고 원래 문장에 원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 문장이. 내가 누누이 말하지.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인데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바로 앞 문장의 주어 그대로 끌고 오라고요. 바로 앞 문장의 주어가 뭐야? Crib and other experts잖아. 어? 이제부터 못하면 혼내야겠어. 안 되겠어. 그 가난한 국가들은 그들이 말하길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작물의 저장과 패킹, 포장을. 그리고 rich nation, 그 부유한 국가들은 cut back on, 3번 형광펜 쳐라. 줄이다라는 뜻이다. 줄이다. cut back on, 줄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줄일 수 있답니다. Resource intensive 하면은 자원 집약적인이다. 자원 집약적인. 이 짐은 진짜 중요해. 그냥 단어 하나로도 수능의 토픽이 될 수 있거든. 자원 집약적인 음식을 줄일 수 있대요. 무와 같은, 고기와 같은.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거 실제로 수능 특강 다음에 수능 완성하거든. 그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질문인데 100명의 사람이 있잖아. 1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으려면은
고기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하면 한 20 정도 필요하다고 하지. 근데 쌀 같은 경우에는 한 100이 필요하거든. 그러면은 고기랑 쌀을 생산하는데 드는 자원이 있잖아. 그쵸?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있지. 이러한 고기를 생산하는 데는 자원이 물이나 뭐 여러 가지 식량 같은 거 있지. 한 자원이 한 100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 자원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한 사람이 먹는데 고기를 생산하는 것과 쌀을 생산하는 거에 필요한 자원이 엄청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원 집약적이라는 건 뭐야? 고기를 생산하는데 자원이 많이 든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에? 있는 팩트, 사실, 조심해. 사실, wherever이다, wherever. 세모가로 열고, 어디에서 닫으면 돼? 컨슘에서 닫어. wherever은 뭐뭐 하는 곳마다라고 해석하면 돼. 주어는 액세스죠. 동사는 민스고. 쉬운 접근성이죠. 그 값싼 음식에 대한 쉬운 접근성은 쉬운 접근성이 의미하는 곳마다 뭐를 의미하냐면 people 왼쪽에서 사선으로 그어라. 사람들이 그들이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곳마다 우리는 모두 시작할 수 있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쇼핑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PH 하면 접시다. 우리의 접시를 클리닝, 비움으로써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값싼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사잖아. 그리고 버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곳이 즉 어떤 곳이겠어? 부유한 국가죠.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를 풀어서 말한 거야. 부유한 국가에서는 현명하게 쇼핑하고 음식 다 먹음으로써 뭐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식량 부족. 되냐? 그럼 애들아, 그 식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사람은 일단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큰 범주로 두 가지를 알려주거든? 첫 번째는 방법이 뭐야? 이 사람이 처음에 언급한 방법은? 식량을 뭐 하는 거야? 에이? 식량이 많이 필요하잖아.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한 건 뭐야? 크게 두 개로 봤을 때. 마지막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마지막에 한 여섯 줄에 걸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하래? 그러면 그거 대답해봐. 어떻게 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대? How 있죠? How 보여? How can we make the numbers add up? 그 How에 동그라미 쳐봐. 아, 다른 색깔 펜으로. 너네가 한 번도 안 쓴 펜? 어떻게 이 식량의 수를 늘릴 수가 있어? 얘들아. 식량의 수 어떻게 늘려?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야? 그쵸? 그냥 산출량을 늘려버리는 거야. 단순하게 많이 먹을 거니까 미래에 사람이 증가하니까. 알겠냐?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생산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방법인 것 같아.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야? 주로 얘기하는 게 뭐야? 예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뭐야?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전부다. 일반 일진으로 바꾸면 거기 뭐야 얘들아? Higher yielding crop varieties나 more efficient farming은 전부 다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야? 감소. 그쵸. 버리는 걸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아니죠. 더 뭐가 더 중요하다고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폐기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해? 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폐기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것만 얘기하잖아. 돼? 표시해놔라. 그 소의 waste reduction부터는 계속해서 폐기물 줄여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의 waste reduction 밑에 보여? Poor country? 보여? 거기에 네모쳐. 가난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고, 또 poor country 밑에서는 또 뭐 나와? rich nation. 부유한 국가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죠? rich nation도 네모 쳐라. 되냐? 돼요? 그래서 그 미래에 증가할 인구에 대해서,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이 더블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식량 생산을 증가하는 방법이랑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그 자원 집약적인 고기 생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줄여야 된다는 게 수능 완성의 내용이었어. 뭔 말인지 알겠냐? 실제로 변형 문제에도 출제됐고. 방신은 일어나서 수업 들어라 지금. 일어나. 일어나서 수업 들어. 우리 나갈 갈 길이 멀어. 일어서. 19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9페이지. 19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네가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 오늘도 사실 7개 나가야 되는데 6개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페이지. 19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9페이지. 19페이지에 첫 번째 줄 주어 과목에, 그쵸? Externals가 주어다. According부터 Differences까지 묶고 In부터 Expressions까지 묶으면 돼. 그 문화 차이의 연구에 따라서, 연구에 따르면 근데 어디에서의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냐면 얼굴의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표정이다. 표정을 인지하는 데에, in ing 뭐뭐 하는 데에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표정을 인지할 때 문화 차이의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들이 멋지, 뭐라고 해석해야 돼? 훨씬 더 많이 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텐드 투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눈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대. 웨스턴을 서양인들이 두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두가 두의 2번형 광팬이거든. 두가 지칭하는 건 뭘까요? 두는 뭐를 대신할까? 그쵸, 포커스를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를 얼로 바꾸면 안 돼. 얼로 바꾸면 안 돼.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더 팩트거든. 동사는 어디 있어? 그렇죠, 이즈죠. 팩트 바로 밑에 줄에 이즈 보여? 그러니까 더 팩트 오른쪽에 있는 that부터 movement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2번 형광펜으로 that에쳐. that은 동격의 that이다. 동격의 that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격의 that이 뭐냐면 그 사실이 뭔지 풀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동양인들이 특정한 눈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 사실 있죠. 그 사실은 probably, 동그란 괄호로 묶어라. 아마도 be related to, 연관이 있을 것이랍니다. 문화의 specificity, 특수성. specific의 명사 형태다. 특수성에 연관이 있을 것이랍니다. 어디에서의? 표정에서의. 보면은 스위치 어려운 친구들은 방금 해석한 문장의 is에도 2번형 광팬 쳐놔라.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데이터거든? 데이터 얘 대부분 단수 취급해요. 얘 복수 형태긴 하잖아 데이터와. 근데 보통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suggest에 s 붙은 거야. 연구로부터의 데이터는 suggest 암시하다. 암시한답니다. 뭐를 암시하냐면 서양인들이 얼굴 전체죠. 전체 얼굴을 사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서. whereas 보여? whereas부터 세모가로 열면 된다. whereas는 해석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반면에 동양인들은 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더 많이. 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뭐는 덜 사용해? 입을 덜 사용하는 거야. 되냐? in addition. 게다가 연구는, 근데 어떤 연구냐면 동양대 미국의, 아니 서양 versus 하면 뭐뭐 돼? 동양대 서양의 정서에 대한
Survey, 연구는 동사죠. Support, 뒷받침하다.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한답니다. 이 아이디어가 뭘까? 동양인들은 뭐 하는 거야? 눈을 많이 사용하고 입을 덜 사용한다는 그거를.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뭔지 알겠어, 세희야? 대열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어 뭐야? Differences죠. 동사는 어리다. 명백한 문화적 차이가 있답니다. Between부터 emotions까지 묶어라. Used가 emotions 수식해주는 거다. 뒤에서 used부터 끝까지 동그란 거로 묶어. 그 감정이나 정서, 감정들 사이에서 문화, 명백한 문화적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감정이냐면 동양과 서양에서 사용되는 그 정서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대요. 동양의 정서는 눈을 사용한대요.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while부터 세모가로 반면에. 반면에 서양의 감정은 primarily, 얘 동그란 괄호로 묶어, 주로, rely on,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주로 그 입에 의존을 한답니다. 뭐하기 위해서? 감정을 communicate,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다, 소통하다. 되냐? 1번 형광펜으로 어디에다가 밑줄 치면 돼? 주제문 어디에 있어? 그러게요. 그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해야 되나? 인에디션 뒤에 나오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일반적인 진술은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 그쵸, 두 번째 줄. 이스터널스 보여? 그니까 첫 번째 줄부터 끝까지 그 첫 세 번째 줄에 두 있죠. 거기까지 1번 형광판 칩시다. 즉 연구에 따르면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표정을 인지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형광펜으로 거기 보이냐? In addition 위에 whereas? Whereas Easterners seem to use the eyes more and mouth less? Whereas 찾았어? 거기에 3번 형광펜 쳐. 주관식 예상 문장이거든? 어디랑 어디를 비교해? 그쵸, 동양이랑 서양이죠. 동양 사람들은 뭐를 사용해 보통? 그쵸, 눈의 움직임. 서양은? 입. 그쵸, 입인데 구체적으로 입을, 입인 거죠. 전체 얼굴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입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없다고 많이 하잖아. 너 오늘 23번까지 한다고 했니? 22. 22까지야? 어머 미치겠다. 빨리 하자. 야 20번, 20페이지 보자 얘들아. 20페이지. 20페이지에 3번, 2번 형광펜 문법적 이거 재미있어. 너네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야 니네 여름에 모기 있잖아. 모기는 무조건 암컷인 거 알지? 모기는 암컷만 물어. 수컷은 사람 피 안 빨아. 그냥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Female mosquito죠. 여성 모기니까 암컷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동물이니까. 암컷 모기는 early only once. 유일한 모기들이랍니다. once가 지금 지칭하는 건 mosquitos다. 유일한 모기들이랍니다. 근데 뭐 어떤 모기들이냐면 depth부터 byte까지 동그란 괄호로 묶어서 once 수식해주는 식으로. byte는 물다. 사람을 무는 유일한 모기. 되냐? 그러니까 암컷 모기만 유일하게 문다는 거죠. 그리고 엔드 뒤로는 다시 주어 동사다. 그리고 그들은 blood protein, 혈액 protein, 뭐야? 단백질. 그쵸?
혈액의 단백질을 사용을 한대요. 레이 X하면 알을 낳다다. 알을 낳기 위해서 혈액 단백질을 사용을 한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몸은 로드하면 싫다거든? 실려져 있는 거다. 그들의 몸은 실려져 있답니다. 복잡한 센서가. 근데 어떤 센서인지 that부터 끝까지 동그란 거로 묶고 that의 동사 help의 밑줄, them의 동그라미, locate의 꼬부랑, 준사역 동사니까 locate를 뭘로 바꿔도 돼? to locate로 바꿔도 돼. 그들이 warm blooded 하면은 온혈 동물이라는 뜻이다. 온혈 동물에. 온혈 동물이 인간의 locate 하면 위치를 파악하다. 온혈 동물인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돕는 복잡한 센서가 실려 있답니다. using 얘 주어냐? 분사니까 using부터 안테나까지 무슨 괄호? 세모 괄호야.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그녀의 안테나면 더듬이다. 더듬이를 사용하여. 다시 주어. 그 암컷 모스키토는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답니다. 사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대요. 엄청나죠? up to 뭐뭐까지. 야, 30m란다. 30m 이상까지 사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대요. 미쳤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묶어라 끝까지.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sense 하면은 무슨 뜻이야? 감지해내다? 혹은 파악하다? 감지해냄으로써 칼본 다이옥사이드 하면 뭐야? 이거 친구야? 이산화탄소죠? 근데 어떤 이산화탄소냐면 사람이 exhale하면 내쉬다다. 내쉬다. 대부터 exhale이 다이옥사이드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들이쉬다는 뭐겠냐? 인헤일이겠죠? 인헤일은 들이쉬다야. 그러니까 모기한테 추적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숨을 쉬지 않으면 돼요. 사람이 쉬는 그 이산화탄소를 감지함으로써 30m 이상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upon을 on으로 바꿔도 돼. on, on. 야, on, ing 기억나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쵸, 뭐뭐 하자마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뭐뭐 하는 데에 뭐뭐 할 때 on ing 뭐뭐 하자마자. upon부터 target까지 동그란 거로 묶어라. 타겟을, 타겟의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다시 주어. 곤충은 렌즈 내려앉다 동사. 그것 위에 내려앉는데요. 이시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어 타겟. 타겟 위에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삽입한답니다. 그녀의 길고 가는 바늘을. 어디에? 사람의 스킨, 살 속으로. 이해되죠? 경험 있잖아 다들. 앤들 사이로 병렬인 건 인서트랑 렌즈죠.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누구야? 암컷 모스키토다. 그녀는 그런 다음에 inject, 주입하는 거죠. special fluid, 특별 용액을, 특수 용액을 주입을 한답니다. 근데 어떤 용액인지 배부터 끝까지가 fluid 수식해준다. keep A from B 보여? A가 B 하는 것을 막다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인간의 피가 응고하는 것을 막는 특수 용액을 주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피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암컷 모스키토, 즉 그녀는 about, 숫자 왼쪽에 있는 about은 무엇이라고? 대략 5, 5 마이크로 리터의 혈액을 써 빨다, 빨아들인답니다. 야, 분사구문 또 나왔다. 세모로 묶어, 스토링부터 끝까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분사 구문의 위치는 자유롭다. 그것을 저장하면서 그녀의 앱더먼, 복부, 복부다, 복부, 복부, 복부. F12부터 스톱트도 세모가로로 묶어야죠. 그녀가 스톱트, 잔뜩 먹은, 형용사다. 그녀가 잔뜩 먹은 후에 그 암컷 모기는 알을 낳을 준비를 한답니다. 되냐? 돼요. 지금 2번 형광펜 어디에 쳐야 했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 꼬부랑의 로케이트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로케이트 밑에 있는 using her 안테나 보이죠? 이렇게 분사구문 조심해라. using 찾았지? 그 다음에 upon locating, using 밑에 줄에 upon locating 보이죠? 뭐뭐 하자마자 되냐? 이거 알아야지 작문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밑에 keep A from B 보이죠? 밑에서 세 번째 줄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스토어링. 걔도 분사 구문인 거. 되냐? 스토어링 it에서 it이 지칭하는 건 뭐야? 그렇죠. 블러드. 혈액은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it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죠? 어렵지 않아.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가자. 그 21페이지? 야 이것도 별표 두 개 쳐. 이거 지문이 되게 무난해가지고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 제목 정도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도우니까는 시작부터 세모가로네. 어디에서 닫아야 돼? 핑글팁스에서 닫죠? 비록 인터넷이 allow A to 동사, A가 동사하도록 하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limitless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무한한. 무한한 양의 정보를 at our fingertip, 손끝이다, 손끝. 손끝으로 have access, 접근하는 것을 allows, 가능하게 할지라도, 다시 주어, 그것은 일부 disadvantages, 단점을 갖고 있답니다. 이시 지칭하는 건 뭐야? 인터넷이다. 바로 왼쪽 문장에 있는 주어 끌고 오면 되죠. The internet. For one thing, 한 가지로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그쵸? Accessing, 동사는 leads to, 야기하다. 그러한 큰 양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빠르게 content, 내용을 skimming, 훑어보도록 만든답니다. 야 보면은 us가 얘 뭐야 지금? skimming, 동명사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us 지금. 되냐? us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내가 회사 어떻게 했어? 우리가 내용을 훑어보도록 만든답니다. Instead of는 품사 뭔지 알아? 전치사다. 동그란 거로 묶어라. 끝까지. 뭐 하는 대신에? Take the time 하면 시간을 들이다. 그것을 carefully, 주의 깊게 읽도록 시간을 들이는 대신에,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read it이랑 understand it에서 it이 지칭하는 건 뭐야? 뭘 것 같아 수연아? read it이랑 understand it에서 it이 지칭하는 거. 컨텐츠죠? 그쵸? 되냐? 그것은 short 하면은 줄이다. 우리의 attention span 하면 집중시간. 집중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위큰, 약하게 만든답니다. 우리의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긴 텍스트, 지문을 읽는데 집중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대요. 그래서 너네 맨날 핸드폰 보니까는 그 긴 글 읽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 In addition, 게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뭐야? 자연아? Gathering이죠? 동사는 뭐냐, 세희야? Has죠? 지식을 모으는 것은, 인터넷으로부터 지식을 모으는 것은 narrow의 동사다, 좁히다. resources, 자료를 좁힌답니다. 근데 어떤 자료냐면 we use 동그란 괄호로 묶어.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를 좁힌대요. 근데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냐면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를 좁힌대요. 연구는 보여져 왔답니다. 야, 대절 이하의 주어 뭐야? 예준아? 그쵸? day죠? 그러니까 세모가로로 묶어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야? 인포메이션까지죠. 그 연구는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인터넷 그 검색 엔진 있죠. 네이버 같은 거를 사용할 때 근데 뭐 하려고? lookup. 야 정보 같은 거 인터넷이나 사전에서 찾는 거는 look for 아니다. lookup이다. lookup 조심해라. 그 정보를 찾을 때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그들이 종종 클릭한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무엇만? 탑, 상위의 검색 결과만을 클릭한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이것은 result인. 이게 어떻게 해석한다고? 야기하다. 야기한답니다. 오직 제한된 관점만을 얻는 것을 야기한답니다. subject,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lead to, 야기할 수 있대요. 무능을. 무능이다, 무능. 근데 무엇에 대한 무능이냐면 다른 생각을 프로세스 동사로 처리하다. 처리하는 무능을 야기한답니다. 되냐? 일단 연결어 두 개 어디 나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for one thing 보이냐? 그 다음에 그쵸? in addition 보이죠? for one thing에서 밑으로 네 줄 내려오면 in addition 보이죠? 1번 형광펜으로 주제문은 어디다 치면 될 것 같아? 해리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쉬운데요. 뭐죠? 방씨 도와줘. 어디야? 주제문. 대답할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찾아. 몇 번째 줄이라고 얘기를 해. 마지막 줄은 구체적인 진술이야. 주제문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첫 번째 줄? 구체적으로 어디요? 첫 번째 문장은 맞는데 어디부터 1번 형광펜 치면 돼? 이제부터 미리 예습해와라 무조건. 무조건 시킨다.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고.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It also has some disadvantages. 여기서 이 지칭하는 거는 인터넷이라고 했다. 즉 인터넷이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첫 번째 단점은 어디에서 나와? 예원아? 결과만. For one thing에서 하나 나오고 in addition 뒤에서 하나 나오잖아. For one thing이랑 in addition 사이에서 1번 동그라미 쳐야 된다면은 어디부터 쳐야 돼? 그쵸? This can shorten 보여? 그 위에서 1번 동그라미 치면 된다. In addition 뒤에서는 어디에다 2번 동그라미 치면 돼, 자연아? 그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This can result in 보여? 되냐? 구체적으로 어떠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지 1번이랑 2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